고관절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특히 고령일수록 예측 불허입니다. 이번에는 80대 고령의 노인이 응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전병희 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떨어졌습니다. 잠결에 떨어진 터라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냥 바싹 주저앉았어요. 그냥 몸뚱이 왼쪽 이쪽 힙 쪽으로 해서 똑 떨어지면서 주저앉은 거죠.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게 그냥 떡매가 말하자면 떡매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이쪽 동그랗게 있는데 이분 보시다시피 이쪽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노년이 되면서 점차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찾아옵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어 척추가 굽게 되고 힘의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골절상에 취약해집니다. 주로 주저앉듯 엉덩방아를 찍게 되는데 체중의 약 4배 이상의 힘이 고관절로 전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 요 목 부분이 딱 부러진 거예요. 목 부분이. 예, 목 부분 중에서도 아주 상위 부분이 부러진 경우에 있어서는 또 연세드시 골다공증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관절을 보존하여서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집도의 혼자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각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수술부터 수술 후의 예후까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골절된 환측 하지에 근력이 그레이드 4로 약간 감소된 상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좀 낮게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수준이 마치 명성 모더레이트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분이 또 마상 상태라서 분도 역시 약간 간호가 필요한 그런 상태로 평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은 무엇이고 마취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여러 상황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령이신데다가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도 높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신 마취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감안해서 그 위험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챙길 게 많죠. 특히 고관절 골절 후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다 보면 운동하기가 어려워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최대 37%인 점을 볼 때 골든타임을 지켜 수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질환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제 이 고관절이 아프게 되면은 부러지게 되면은 일체 통증 때문에 몸의 거동이 불가능해서 대소변 같은 것을 받아내게 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 직후에 첫 번째로 수술을 빨리 해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태를 보행 같은 걸 유지해야지만 심폐기능 같은데 기존 병에 있던 것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골절된 대퇴골두를 살려 쓸 수 없는 상황.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구 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골다공증으로 이미 연약해진 뼈. 세심하게 주의를 하며 부러진 대퇴골두를 가장 먼저 절단합니다. 골두의 크기를 재서 환자에게 맞는 인공 골두를 선택합니다.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졌던 대퇴골두가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병희 할머니의 골절 원인은 낙상입니다. 척추뼈도 일부가 골절됐습니다. 수술은 먼저 부러진 골두를 제거합니다.
인공골두를 끼운 대퇴주대를 넣고 다시 골반 쪽의 비구에 결합시켜줍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지 않도록 대액관을 넣고 봉합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도 권순용 교수는 고관절 주변 근육을 모두 자르지 않고 일부 근육을 열고 고관절에 접근했습니다. 고령 환자 수술의 경우 자칫 2차 골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는데요. 전병희 할머니의 경우 대퇴골두만 골절되었고 비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구컵을 아예 비구에 박아서 고정하는 전치환술에 비해 전할머니의 경우 인공골두를 끼운 대퇴주대에 처음부터 비구컵을 결합해 몸속에 넣어줍니다. 큰 수술이지만 근육을 많이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습니다. 합병증이 줄고 전신 면역에도 훨씬 좋습니다. 면역세포들의 활성도가 고관절 골절 직후에 제일 좋고 그다음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들, 균을 잡아먹는 거나 백혈구 세포들의 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현재 그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이후에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50% 이상이 1년 내 사망률이 높을 정도로 그렇고 특히 고관절 골절과 연관되는 거는 가능한 한 최대한대로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골절을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뼈의 골절 부위가 붙지 않고 혈액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얼마나 고관절을 아끼고 있을까요? 쪼그려 앉으면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아 앉는 자세는 골반이 틀어질 수 있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골반에 체중을 싣는 짝다리 자세는 고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부추깁니다. 나쁜 자세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디 젊은 강정훈 씨. 한때 고관절이 심하게 나빠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바늘을 꼬꼬꼬 처음에 막 찌르는 듯한 아픔에서 나중에는 막 표현을 못 하고 아파요 되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골기사로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옆에 있대요. 그래서 골기사로 인한 수술이 아니고 그냥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서도 아픈 거예요. 다리를 절어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 대퇴골두가 썩고 있다고 했습니다. 뼈에도 혈액과 산소가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그 부분이 썩는 질환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나무에 있어서 나무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제대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할 때 위에 있는 데가 썩듯이 이런 그 뼈가 이렇게 썩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다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강정훈 씨. 왜 자신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그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고 하고 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런 것 같진 않다고 혹시 피부과 다닌 적 있냐고 해서 계속 피부과 와가지고 이때까지 다닌 진료 그 기록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출했더니 역시나 오랫동안 이 피부에 무슨 그 피부 염증이 있어서 피부과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차트를 쭉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라는 제제를 많이 쓰셨더라고. 일정 부분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어떤 간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줘서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 대사 생기면 이 골두 내로 들어가는 혈관 내 지방이 꽉 차게 돼요. 왜 주변이 지방이 꽉 차니까 그 혈관이 눌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골괴사가 발생되는 거예요. 한 80%, 우측은 한 80%를 골괴사가 침범했고 좌측도 한 거의 50%에서 한 60% 괴사를 침범한 상당히 그 1, 2, 3의 그 3기 중증에 속하는 거예요. 괴사된 골두는 뼈로서 힘을 받지 못해 점차 골절이 일어나면서 쭈그러들게 됩니다. 거기서 6개월 있다가 수술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인공관절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8월 달에 수술해가지고 지켜보다가 12월 달에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인공관절 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떤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해서 약물치료로서 강력하게 뼈를 형성시켜주는 약을 한번 좀 써보자 해서 사용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뼈는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 흡수하고 조골세포가 뼈를 재생하면서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강정은 씨도 재생 효과를 기대하며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우리 어머님들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골두와 골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근에 뼈를 형성을 시키면 2차적으로 더 진전을 막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 주사요법을 시행했죠. 인공할까봐 걱정되죠. 근데 인공하면은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6개월 동안 매일마다 뼈가 튼튼하고 단단해지는 뼈를 다시 재생한다는 거. 근데 그건 6개월 맞고 나서는 진짜 네, 걷는 것도 편하고 잠자는 건 물론 그렇고.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줬어요. 고관절에 대한 그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주사 맞고 나서. 수술을 앞두고도 주사 치료의 효과가 좋아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강정은 씨. 아직 젊은 데다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터라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전신 홍반성 낭창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의 고관절에도 거침없이 침범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이 아픈 이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다는 최금월 씨. 그녀는 자신이 왜 아픈 건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선생님들 가면 그래 일단 술 먹어요. 아서 술을 아예 거리가 엄청 멀다고 술 담배하고는 전 아예 상대를 안 한다고. 그냥 무슨 약을 드시는 게 뭐 당뇨 있나 뭐 고혈압. 아 전 그런 병 전혀 없거든요. 아프다는 관절밖에 없다고. 근데 이런 병이 오니까 저한테는 진짜 큰 타격이죠. 아이고. 처음엔 허리 질환인 줄 알았습니다. 2년 넘게 허리에 집중해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에만 신경 쓰는 사이 고관절이 나빠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서 설거지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유 못해요. 지금 여기서 벌벌 계단해요 이제. 그리고 이 발목하고 이게 다 아프니까 이게 다 퇴행성을 이렇다고 그러더라고. 이쪽은 아예 밟을 수가 없어. 화장실도 못 가고 이 허벅지 인대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아예 이 횡단보도 3분째 1만 가면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처음에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거 MRI 찍어봐야 되겠다. 이거 순 이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MRI 찍으니까 무혈성 괴사 왔다. 그다음부터 목발 짚고 다니기 시작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반대쪽하고 달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뽀얗게 보이지. 뼈가 이거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뼈가 단단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대퇴골두의 80% 이상 괴사가 진행된 상태. 대퇴골두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대퇴골두가 이제 구형 관절인데요. 그런데 이 대퇴골두가 무혈성 괴사에서 그 부분이 약해지면은 쉬운 얘기로 그쪽 아랫부분은 힘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랫부분에 자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실되거나 그래서
아스팔트만 덮여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턱 가라앉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이 대퇴골두도 겉에 덮고 있는 그 다음에 그 한 2, 3mm 정도의 그 연골 부분이 그 아래 골두와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충격을 주게 되면은 딱 가라앉게 되죠.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될지 다시 이 계단을 잘 올라올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몸 아끼지 않고 식당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원인도 잘 모르는 병에 큰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취그물 씨처럼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50% 정도 됩니다. 체구가 한 1m 50 정도 되면서도 이 대퇴골 경부가 이 목이 아주 짧아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짧아서 실은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다리가 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체 역학적인 면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리가 설사 한 3 내지 5mm 길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체감하기에 다리가 길어졌다고 느끼지 않고 이 골반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걸어다닐 수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최구멀 씨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쪼그려 앉는 것도 통증 때문에 어려웠고 양반다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먼저 일부의 근육을 열고 들어가 괴사된 대퇴골두를 제거합니다. 다음엔 괴사된 골두와 맞부딪히며 거칠어진 비구 부위를 기구를 이용해 충분히 갈아냅니다. 갈아낸 부분에는 비구 컵을 끼워넣고 대퇴골의 크기에 맞는 대퇴 주대를 집어넣습니다. 이후 새로운 인공골두를 넣어 고관절을 완성합니다. 대퇴골두가 괴사된 병인 만큼 수술은 먼저 문제가 되는 대퇴골두를 찾아 들어가 절단합니다. 제가 이제 절단과 지금 몸 밖으로 나온 대퇴골두는 괴사가 심해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동그랗던 원래의 모양도 잃어버린 채 심하게 쪼그라들고 변형돼 있습니다. 다음은 괴사된 골두와 마찰하면서 거칠어진 비구 부분을 기구를 이용해 갈아냅니다. 정확히 파야 다리 길이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1mm도 안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에 뼈가 작아갖고 깨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저 뒤에. 권 교수는 비구를 7에서 8mm 안쪽으로 더 파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 많이 더 파고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다 파고 들어갔나? 많이 들어갔을 거죠. 한 번 더. 아까보다? 피팅이 좋지? 괜찮지? 네, 오늘 지금 딱 됐습니다. 환자는 걸으면서 인공관절이 주는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공고관절 수술은 인공관절을 넣을 때의 위치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수술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렵죠? 있어요? 골반 중심적으로 저희가 비부분을 많이 팠어요. 거기에 이제 컵을 잘 안착시켰는데 이치적으로 이제 골반에 뼈를 많이 파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뼈가 얇아집니다, 주변이. 햄머링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그 쪼개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요게 일반적인 심플한 수술 같지만은 항상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이게 수술 잘 끝냈어요. 끝내고.